이번에 아트비트에서 뉴진스 ET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연습날이고 촬영 전날이거든요. 원래 연습 과정도 조금 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연습에 빠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커버 댄스를 할 때 준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촬영 당일날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려고 이번 비하인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님을 맡게 되는데요. 착장은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딱 봤을 때 심플해 보이지만 뭔가 되게 많거든요. 막 뒤에 날개도 있고 여기 장갑에 리본도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거를 못 찾아가지고 시스루 장갑 구하고 이제 직접 붙이려고요. 그래서 이따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리폼할 것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단체 연습 전에 개인 연습도 조금 더 하려고 지금 조금 일찍 나가려고요. 그럼 이따가 나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잘 보이기는 하겠다. 리본. 뭔가 괜찮다. 빨간색인데? 좀 착색하자. 저 연습하고 왔습니다. 진짜 안무가 너무 힘드네요. 저녁을 원래 아예 안 먹으려다가 방금 끝나서 11시 반쯤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참고 볶음밥을 먹었어요. 내일 안 부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짜잔! 장갑을 그냥 후다다닥 붙였어요.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조금 걱정이 된 게 뭔가 안무가 꽤 빡세서 동작들이 크게 해야 돼가지고 이거 진짜 제발 추다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콜 타임이 3시인데 제가 점심쯤에 샵 가서 트라이 받을 거라서 아마 9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보여드릴까요? 제가 할 머리가 어떤지.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님이 히피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일단 미리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보통 촬영 있으면 저는 그냥 항상 제가 스스로 하거든요. 이제 생머리나 조금 굵은 웨이브는 많이 해봐서 자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많고 작은 컬은 한 번도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드리게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얼른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지금 11시쯤인데 미용실로 가는 길입니다. 보니까 다니엘님도 되게 밝은 걸로 있어가지고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뭐 발색이라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많이 너무 좋다.
애기. 저도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제가 하는 모습 처음 네. 기대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절대 제가 못 하실 거예요. 네.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잘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해그리드 같기도 하고 뭔가 숱이 되게 많아 보여요. 숱이 좀 많아서 아 저요? 치는 거 같아. 뮤직뱅크. 잘 나오는데? 출근길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새벽 4시예요. 근데 걱정이에요. 좀 있으면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비 오면 어떡해요. 비 맞으면서 해볼까? 약간 프로처럼 어때? Dancing in the rain. 프로처럼 우리는 비가 와도 한다. 나는 밝다? 어 그러네. 내가 다 빠졌는데? 아니 옷은 다 가져가 놓고 그러게? 겨울이랑 여름 아. 근데 극과 극 더워요 여러분 덥다고요 오늘 몇 도지? 36도 36도야? 대구보다 더 더워 진짜 대구이야 안녕 제 브이로그예요 인사해주세요 네 저희 광화문에 왔어요. 와. 언니 날개.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날개 써가지고 해가 나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이긴 하네. 저 사람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되게 많아요. 우선. 잘하고 올게요. 지금 연습실에서 옷 갈아입고 연습 영상 찍을 거예요. 방금 보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 됐대요. 짐 다 빠졌어요. 엄청 멀티드. 이게 새 바지예요. 그죠? 은은한 연핑크. 근데 핏이 되게 예뻐서 이거 입어보자마자 바로 샀어요. 감독님이 사주신 거예요. 근데 순살이 다들 편하겠지? 그 감티도 있나?
우와. 촬영이 끝났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응. 또 다른 촬영이. 야.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라방해요. A few moments later. 아니 라방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일식 식사네. 오늘만 촬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 애들이 체력이 좋다. 괜히 피곤하면 찌들어지. 드디어 퇴근. 오늘 하루 너무 길었다. 드디어 집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야 촬영 한번 하고 2시에 와서 연습 영상 찍고 일스 하나 찍고 라방 2시간 하고 또 이제 잡혀가지고 또 일스 하나 더 찍었어요. 진짜 영상을 역대급으로 많이 찍은 날인 것 같아요. 짱 생산적인 날이었습니다. 저 아마 들어가서 머리만 대면 잠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